이 페이지의 1번, 한 줄로 요약하면 뭐에 대한 얘기다? 환경에 위치는 천연 잔디의 이점. 그렇지. 천연 잔디는 환경에 어떤 이점이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 내용 요약한 거, 1번, 무슨 얘기다? 천연 잔디는 전농과 풍경에 중요한 요소이며 감상할 수 있는 아름다움을 제공해 준다. 2번. 천연 잔디는 아름다운 외관 이외에도 인조 잔디가 상대할 수 없는 다수의 이점을 제공해 준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다. 3번 내용은 천연 잔디는 연간 1,200만 톤의 먼지를 가져와서 호흡하기 쉽도록 대기 오염을 정화시켜주고 토양의 안정성, 물의 오염 물질 제거에 기여하고 있다. 자, 되게 천연잔디가 좋은 일 많이 하고 있는 얘기죠? 네. 핵심 어휘들 살펴봅시다. 네. 자, 네이처럴 글래스 그러면 얘가 천연 잔디 컴포넌트, 요소 랜스케이프, 풍경 어프리시에이트, 감사하다 메리트, 있죠 뭐, 아더덴, 이외에 그렇지, 레코그나이즈, 인지하다 서스테이너블, 지속 가능한 아티피셜 크레스는 인조 잔디 매치. 경기 매치는 뭐뭐와 어울리다 그런 말을 쓰니까 여기서 뭐뭐와 어울리다. 근데 이 단어가 뭐뭐와 어울리다 그럴 때 매치 위드 이런 것처럼 전치사를 뒤에 쓰면 안 된다는 거를 조심해야 합니다. 매치 자체가 뭐뭐와 어울리다 그런 뜻이에요. 네. Be responsible for는 책임이 있다. 뭐뭐를 책임지고 있다. 뭐뭐를 감당하고 있다. 트랩, 가두다. 컨테미네이트, 오염시키다. 오염시키다, 아더와이즈, 그렇지 않은. 브리드, 호흡하다. 댄스, 꼭백함. 페이어 키롤 그러면 중요한 역할을 하다. 스테빌리티, 안정성. 생스투는 또네. 리듀스. 즐거. 이 로이전 진실. 컨트리뷰트 투 ING는 몸을 기여하다. 여기 투 다음에 ING 나왔기 때문에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 알고 있지? 투 플러스 ING 용법. 네. 이게 폴루턴트 오염물질. 리커버 회복되다. 릴럭턴트 투 어림직한. 뭐뭐를 꺼리다. 시밀래러티는 요사성. 오케이. 핵심 문법들 봅시다. 명사절 연결사 됐다 나온 얘기지. 자, 이게 few가 좀 중요한 거지요. Yes. 네. a few는 약간 몇몇 이런 긍정인데 네. few에 어가 빠져 있으면 이거 부정문이라고 했지, 부정문. 네. 그 that 이하에 완전한 문장을 recognize,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 이런 말로 쓰인 겁니다. 네.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목적격 생략 그랬네요. 네. 이 문장, artificial grass, 인조 잔디는 어울릴 수가 없다. 어디에 미칠 수가 없다 그랬어요. 네. 그 match라는 동사, 뒤에 목적어 안 나왔지, 그치? 네. 그 목적어가 여기 선행사, multiple advantages, 다수의 장점들. 뒤에 목적어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 artificial, 요 앞에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생략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3번, tons of dust 한 다음에 that. 요 that 이후에 주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어 나올 게안 나왔으니까 불완전한 문장이지, 그치? 네. 대 이후는 관계대명사 주격으로서 대 이후 전체가 앞에 나오는 선행사 톤즈 오브 더스트를 꾸며주는 거지. 네. 자, 그렇지 않았더라면 공기를 오염시켰을 만한 아주 많은 먼지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고요. 분사 구문 콤마 뒤에 또 ing 나왔지, 그렇지?
뭐뭐하면서라고 해석한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안정성을 제공해 주면서 이런 말로 쓰인 거고, 사역동사와 과거분사가 나왔는데 과거분사는 뭐가 과거분사라고 했어요? 뭐가 과거분사다? 자, 과거분사, 비동사 없는 PP, 비동사 없는 PP가 명사를 꾸며주는 것. 비동사가 안 나왔는데 PP가 나와서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명사 앞뒤에서 수동 완료, 수동 완료의 역할을 하는 거죠. 수동 완료 역할. 자, 여기 보세요. Natural grass, 천연 잔디는 도움을 줍니다. 뭐 하는데? Reduce, 줄이는데. 침식을 줄이는데 그랬어. 근데 cost가 나왔잖아. Cost. 네. 비동사 있어요? 없어요? 오세요? Cost 앞에 비동사 없죠? 근데 PP 나왔지. 네. 그래서 바람과 비에 의해서 약이 되어진, 바람과 비에 의해서 약이 되어진 거다. 요 커스트가 요거를 지금 꾸며주는 거죠. 이렇게 침식 이로이전을 꾸며주는 거죠. 네. 여기 요 헬프스는 사역동사로 지금 쓰였기 때문에 뒤에 동사원형 리듀스가 나왔다. 이런 것도 잘 이해를 해줘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오케이.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본문에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네? 본문이 어느 사라졌지? 자, 봅시다. 네. 네추럴 그래스, 천연잔디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중요한 컴포넌트, 성분입니다. 성분. 무엇에? 도시, 그리고 시골 정원에, 그리고 풍경에 중요한 요소가 천연잔디이다. And so, 그래서 많은 홈오너스, 집 주인들이 appreciate the beauty of natural grass, 천연 잔디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것이다. 어떤 천연 잔디예요? 정원에서 growing, 자라고 있는 그런 천연 잔디지? 네. 요 ing도 비동사 없이 나온 ing가 여기 천연 잔디라는 명사를 꾸며주니까 이때 요 growing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줘요? 그로잉은 뭐라고 불러주냐고. 그로잉이요? 뭘 불러주냐고. 현재 분사라고 불러주지. 현재 분사. 자, 비동사 없는 ing가 명사를 앞이나 뒤에서 꾸며주는 것을 현재 분사라고 하는 거지.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however, 그러나 do you recognize that? that 이하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랬죠. 아까 이 few가 나오면 이거 부정문이라 그랬지, 그치? 네. 명사절, 목적어절에 나오는 명사절을 이어서 연결사 되시죠. 천연 잔디가 has environmental merit,
other than its beautiful experience. other than은 아까 뭐뭐 이외에도 그런 뜻이라고 했고요. 뭐 이외에도 천연잔디 그 자체의 아름다운 외모 이외에도 여러 가지 환경적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Indeed, 실제로 천연잔디는 is sustainable, 지속 가능한 것이며 can deliver multiple advantages, 다수의 여러 가지 장점들을 건네주는 것이 바로 천연잔디이다 이거지요. 어떤 다수의 장점들이냐면 artificial grass can't match 인조잔디가 따라올 수 없는 인조잔디가 필적할 수 없는 상대할 수 없는 그런 다수의 장점들을 지니고 있는 것이 천연잔디다 그런 얘기죠. 네. Most of all, 무엇보다도 it is responsible for trapping 12 million tons of dust each year that would otherwise contaminate the air. 그랬어요. 그것은 천연잔디는 be responsible for 책임을 지고 있대.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냐면 1200만 톤의 먼지를 매년 가두는 일을 감당하고 있다 이거지. 1200만 톤 이상의 먼지를 가두는 일. 이 1200만 톤의 먼지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이냐. 여기 that 이후에 지금 주 안 나왔죠? 네. 연계되면서 주격. that 이후 전체가 다 1200만 톤 이상의 먼지를 설명해 주는 건데 otherwise 그렇지 않았더라면 다시 말해서 천연잔디가 있지 않다면 공기를 오염시켰을 만한 그런 1200만 톤의 먼지를 매년 가두어 놓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천연잔디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먼지가 공기를 오염시키지 않게 가두어 두는 일을 한다는 거지, 그렇지? Less dust blowing around. 우리 주변에서 around 날아다니고 있는 그 먼지가 더 적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Easier breathing. 호흡하기가 더 쉽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됐습니까? 네. The dense root system of natural grass in addition. 추가로 천연잔디에 dense, 빽빽한 root system, 뿌리 구조. 내용 이해되죠? 네. 천연잔디에 빽빽한 뿌리 시스템이 plays a key role, plays a key role,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어디에서? 토양에서. 콤마 다음에 ing 나왔네요. 분사 구문 뭐뭐 하면서 providing stability for it 그 토양의 안정성을 제공해 주면서 다시 말해 천연잔디가 있기 때문에 땅이 푸슬푸슬해지지 않고 아주 단단해지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네. Thanks to this root system 이러한 뿌리 체계 덕택에 천연잔디는 helps 도움을 줍니다. 사역동사라서 뒤에 동사원형 reduce 나온 거지, 그렇죠? 오를 줄이는데 도움을 준다고요. 이 erosion 침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어떤 침식? 여기 PP가 지금 이걸 꾸며주는 거지? 과거 분사라 그랬지 아까? 네. wind 바람과 비에 의해서 약이 되어진 바람과 비에 의해서 약이 되어지는 침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It also, 요거 it도 지금 천연잔디를 얘기하는 거죠. 천연잔디는 또한
contribute to ing고 되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어디 어디에 기여하고 있다. Removing pollutant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물에서. 천연 잔디 때문에 물에 오염물질을 천연 잔디가 제거해 주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it moves through the soil. 여기 it는 물이지요, 물. 그 물이 토양을 관통해서 이동할 때 물에서 오염물질을 제거해 주는 일을 천연 잔디가 기여해 주고 있다. 이런 말이지. 네. 자, 이 글의 주제는 뭐라고요? 1번. 1번. benefits 유익, 혜택, 이익 그런 얘기지겠지요? 네. 천연 잔디가 환경에 미치는 여러 가지 유익함들, 요게 주제가 되겠지. 선생님 있잖아요. 네. 그 밑에서 두 번째에서 it also 있잖아요. 응? it also 있죠. 어, 그거. 아, 요, 네네. 거기 이치 가리키는 게 천연잔디잖아요. 그렇지. 그럼 그세 번째에서는 그 밑에서 세 번째 중에 for it 있잖아요. for it. thanks to 앞에 for it. 거기는 가리키는 게 토양인 거예요? 그렇지. 토양의 안정성을 제공해 주면서. 네. 됐죠? 네. 이제 여기 12페이지에 2번부터 3단계가 없다고? 네. 그럼 이거 끈 다음에 너 저기 뭐야 이메일 주소 어떻게 돼? 아,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알았어. 오늘 아마 14페이지까지 선생님이 보내줄게. 네. 어. 지금 보냈어요. 이메일. 오케이, 알았어.